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와 대책 파트에서는 최근에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경기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연구기관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소비 심리, 투자 심리를 조사한 그런 조사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실사조사에서는 21개월 만에 최악의 소비 심리를 기록했다. 이 심리는 과거의 탄핵 정국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재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기업인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기업 실사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조사에서도 22개월 만에 최악의 그런 심리 상황을 보이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계자들은 경제 위기로는 확대되고 과장된 것이다. 내년도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중에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은 상당히 경기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런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고 있을까? 왜 지갑을 닫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을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현재의 경제 정책과 같은 주요 정책들이 변경될 가능성들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책의 실수라든지 과오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통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정책을 앞으로 계속 고집하는 한 이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한 경제가 얼마만큼 손상이 될 것이냐, 얼마만큼 망가뜨려질 것이냐, 얼마만큼 어렵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미 자신의 의사결정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갈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아마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기업가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경기 침체 상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까지 달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갑을 닫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최종적인 단계가 어디냐 이야기죠. 이런 경기 침체의 끝판, 최종 버전, 최종 상황, 최종 상태가 어디쯤 될 것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심각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판단의 종합판이 지갑을 닫는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또 나라의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현장에 가서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듣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노력을 보일 때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경기 침체,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